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아, 앞서서 우리 퀴즈를 많이 풀어봤는데, 네. 우리 상호 씨는 제일 기억에 남는 뭐 단어, 주제 있어요? 아무래도 애자일 조직? 그런 애자일. 제가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되게 좀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어떤 직업적 특성상 네. 그 기업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좀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저희도 한번 배워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이분 모시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감히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윗길.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우입니다. 이 책을 쓰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이동우의 10분 독서라는 콘텐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동우 대표님이 저 예전에 이제 같이 방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가 아는 분이 뭐 얼마나 되겠냐마는. 범위를 더 넓혀서 대한민국에서 네. 제일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로. 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일단 제가 밖을 나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인류가 만든 책? 예. 몇 권? 뭐 몇 권일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0억 인구니까 70억? 네. 뭐 수천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남긴 책이 뭐 수천억 권 되지 않을까요? 총 3억 1천만 권. 와. 수천억 권이 아니라 3억 1천만 권. 예. 사실 저는 뭐 그 중에 단 1%도 보지 못한 만져볼 수도 없는. 예. 그래도 그 도서관 하나 정도는 읽으셨다고는 볼 수 있어요. 아,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세어본 게 한 6천 권, 7천 권 정도 되는데. 아, 이게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예. 너무 망신을 당할까 봐 걱정되고. 아, 아닙니다. 아,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좀 오늘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대신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무지랭이들 저희 단무지예요. 네. 단순하고 무지하고 저 단무지 좋아해요. 아, 진짜요? 예. 궁금한 것도 많으시죠? 네, 예, 예. 저는 좀 제 주변에 현자 석학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영광이죠. 네. 예. 잘리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퀴즈 내용들 뭐 저쪽에서 얼핏 들으셨을 텐데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 문화. 예. 지금 예. 뭐 애자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애자일은 한 분야 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게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뭐 애자일 후에 뭐가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애자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 알아두면 좋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 빨리 잘 적응을 하려면 그렇죠. 시간이네요. 예, 그렇죠. 사실 애자일도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또는 네. 스크럼 또는 크리스탈 패밀리 익스트림 모델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불리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조직 문화에 이게 침투한 것은 최근 불과 최근의 일이긴 하죠. 예, 그래서 과거의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 네.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거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우리 과거로 네. 뿅 가는 과거입니까? 과거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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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역시 아, 이게 하향평준화 그 정도 무지랭이나 저희가 자 우리 이제 과거로 돌아와서 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1800년대 중반에 좀 시간을 거슬러 1800년대 근육 네. 세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네. 한 사람은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라는 사람 네. 아. 일종의 테일러리즘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테일러. 예, 이 사람 1856년에 태어났어요. 네. 이 사람에 대해 설명을 좀 잠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요걸 하기 전에 두 사람 마저 네, 말씀드릴게요. 네. 헨리 포드는 1963년에 태어났고, 1863년. 네. 그리고 막스 베버 1864년에 태어났어요. 막스 베버.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사람이 동년배네요. 동시대를 살았던 네. 거예요.
막 증기기관 막 터지고 막 아, 이럴 때 공장 엄청나게 커 할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죠.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는 이 사람이 테일러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이 변호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버드나 예일에 법대를 갈 것이다. 네. 근데 이 친구가 학교는 안 가고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공장이요? 네. 완전히 집안의 어떤 반대를 완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그 빌 게이츠 가문도 사실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네. 당대의 이 테일러 집안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원래 이 친구가 어떤 버릇이 좀 있었냐면 네. 자기가 집을 돌아다니 집 주변 어디를 뭐 뭘 사러 간다거나 어디를 걸어간다거나 할 때 이쪽으로 갔을 A 길로 갔을 때는 몇 걸음 걸리고 B 길로 돌아갔을 때는 몇 걸음이 더 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계단은 몇 개가 있고 자기가 방 안에서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이런 이 편집증 정도가 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칸트. 칸트에 대해서 뭐 시간을 잘 지킨다는 말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무튼 이 테일러가 공장에 취직을 하고 뭘 했냐면 공장에는 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기계들의 각도도 바꿔보고 테일러가 그다음에 칼도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막 시간을 잰 거예요.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그러다가 어느 날 공장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예. 나 이제 기계는 다 터득을 했으니 난 사람에 대해서 난 추적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뭐 전동 스크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네. 나사를 돌릴 때도 이렇게 돌려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사를 짚고 여기다 꽂고 돌리는데 예컨대만 20초 정도 걸린다. 그러면 1분에는 3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는 180개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에 180개의 나사를 돌리는 일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그걸 생산성을 따진 거예요. 아직까지 사실은 미국의 MBA 스쿨에서는 네.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테일러리즘인데 테일러리즘의 네. 원조군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스마트폰을 들고 예. 테일러리즘을 검색하면 아실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포드가 나와서 포드 이 포디즘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네. 포디즘. 그러니까 자동차를 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잘 생산을 시킬 것이냐라는 걸 만들었고 막스 베버는 관리자가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테일러는 사실은 이 프레더릭 테일러는 자기가 나중에는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다른 공장의 생산성을 300%, 600%까지 올리는 일을 담당을 했고 어허. 그 당대에 또 헨리 포드가 나타나서 이 자동차를 또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스 베버는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막스 베버 독일 사람인데요. 네. 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사회학자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요? 20세기의 최고의 사회학자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조직이 민첩하게 돌아가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하이어라키 직급으로 네. 다 나누고 그러면 우리 연상할 수 있잖아요. 사장 밑에 임원이 있고 밑에 이제 부장, 뭐 차장, 과장, 대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조를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각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해라. 그렇게 해야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고 관리자는 걸 다 관리를 해라. 말 그대로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군요. 이거에 따라서 당대에 유명한 회사들이 다 만들어져요. 뭐 지멘스, 쥐 그다음에 코카콜라, 아에게, 마스프도 사랑받고 있는 기업들. 거대한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하려면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화가 쭉 이어져서 네. 그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는 시대가 네. 나타났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네, 네. 그러면서 1980년대에서부터 가장 유행했던 학과가 뭐예요?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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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영학과예요? 관리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MBA에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MBA 스쿨에서는 시계를 초침을 들고 이렇게
초를 딱딱 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들고 스탑워치. 스탑워치로 이제 점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일을 단위 시간으로 쪼개 갖고 그거를 시간 단위를 쪼개는 거를 다 이제 연구를 하고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대기업들이 이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를 하면서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란 뭐예요? 뭐가 남을 수 있어요? 이윤이요? 아, 그러니까는 이윤이 아닌 거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네. 기업의 경쟁력은 단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속도, 하나는 가격. 속도와 가격.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70억 인구 중에 자 이게 그 제가 STE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시스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몇 명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영국에는 매년 졸업하는 사람이 1만 명, 아니, 5만 명, 5만 명이고 그리고 인도에는 100만 명이 인도요? 네, 100만 명 졸업을 해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거의 이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학력의 평준화 그리고 가방 끈 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스마트폰 들면 전 세계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부터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좀 특이한 거? 타자 속도? 특이한 것보다는 이제는 진짜 속도밖에 속도, 없는 속도. 거예요. 이제는 속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남들보다 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 목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는 속도를 사람 어떤 회사는 빠르게 가고 어떤 회사는 느리게 가고. 그리고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럼 장애물이 생겼으면 이렇게 비켜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어떤 회사는 또 무식하게 야 드릴 좀 갖고 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데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기업은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그러면 그 속도라는 게 의사결정 속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애자일이라는 게 있다더라. 야 이제 우리도 한번 좀 갖다 써보자 네. 라고 해서 갖다 쓰게 된 건데 아. 사실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 자체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른 방법 여러 가지도 있어요.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그로스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 해킹. 예.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로스 해킹은 기능 중심적으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뭐 야 우리 회사 이번에 뭐 서버가 좀 불안한데 서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야, 방법을 찾아봐. 그러면은 한 사람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획팀, 뭐 마케팅, 엔지니어, 뭐 코딩 부서까지 다 해가지고 한 팀이 만들어져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 흩어져요. 또. 아, TFT처럼. TFT처럼. 근데 TFT는 예전에는 TFT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방법론만 만들고 네. 그냥 딱 헤어지는 게 맞았는데 네. 그로스 해킹에서는 실제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그걸 완성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OKR이라는 것도 있어요. OKR이요? 네, OKR. 네. Object Key Result의 약자인데 네. 이것은 그 존 도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그 인텔의 CEO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네. 그 앤디 그로브일 거예요. 인텔의 네. CEO였던 네. 앤디 그로브가 사실은 그 펠로알토 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CEO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텔에서 이 어떤 OKR이라는 방법을 시작을 했는데 OKR은 뭐냐면 오브젝트, 목표를 딱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결과 지표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컨대 뭐 우리가 야, 이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잘 모여야 된다. 또는 뭐 스튜디오도 섭외를 해야 된다. 원고도 작성해야 된다.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나열을 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시 화장실 벽에 뭐 잘 체크되었는가 그 체크리스트 그거랑 비슷한 그거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네네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일단 전 세계에 특이한 몇 나라를 빼고 나선 누구나 다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다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에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애자일 방법론을 애자일 방법론은 단순한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화제가 되긴 했으나 사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뭐 그로스 해킹도 있고 OKR도 있고 또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나중에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아, 그렇네요. 딱 생각해보면 네. 에어비앤비부터 아마존, 뭐 우버 등등 모든 네, 플랫폼은 네, 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없다면 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들도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테일러리즘은 사실은 그동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생산자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로 만약에 예컨대 구분할 수 있다면 네네네. 예전에는 그렇게 구분했었잖아요. 블루 칼라의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포커스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야,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은 안 따져? 따져야 되잖아. 회의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획할 때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거를 이제는 아주 잘게 쪼개고 정말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저하고 같이 일하는 기업 중에 그 팀 이름을 다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다 바꿨더라고요. 팀 이름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직 문화라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그 쉽게 뭐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생들은 뭔가 하나는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처럼 하이어라키를 나눠서 직무 역량을 정의를 하고 직무 역량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그냥 내 일만 하고 끝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요즘 기업에서는 들어가서는 적응하기 힘들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생산성을 더 따지기 시작했고 예, 예. 결과물에 대한 속도를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흐름을 고수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애자일이라는 게 네. 결국에 이제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네. 그거에 따른 어떤 위험 부담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예. 뭐 조직이 혼란스러워 더 혼란스러워진다든지 무질서해진다든지 이렇게 단계를 그동안 밟아왔던 것들이 몇 가지 생략되고 휙 가버리면은 그 안에서 어떤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직접적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요? 예. CEO가 제일 불안하죠. 네. 위에 있는 사람? 책임자들이죠. 그리고 기업의 임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기업의 임원들은 임시직이잖아요. 네. 계약직이고. 네. 그러니까 임원들도 사실은 자기 책임에 따라서 그 직장 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임원들은 사실은 불안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애자일 방법론이나 다른 방법론들의 이 핵심이 뭐냐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빠르게 단축해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예전에 언젠가요? 몇 년 전에 보면 관리자는 필요 없다? 관리자는 죽었다?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것처럼 관리자들이 더 이상은 이 뭐랄까요 자기 책상만 차지하고 보고만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네. 그 비교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네. 눈을 치워야 되는데 네. 한국군은 병사들이 와서 눈이 얼마나 쌓인지 보고 있다가 가서 올라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올라가서 보고하고 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사람이 보고 있다가 치워야겠다 하면은 내리면은 그때 병사들이 와서 치운다 랑 좀 느낌 비슷할까요? 비슷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눈을 보면 직접 치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예. 보고 하는 사이에 다 녹겠는데? 예, 어차피 치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군대 문화도 그렇고 우리의 조직 문화가 좀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애자일 문화에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제 질문은 부작용이 없겠느냐? 부작용이 네. 있죠. 있는데 네. 그거를 CEO나 임원들이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된다. 예,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모든 조직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알아야 되고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팀별로 그걸 조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 중에 하나가 OKR이라는 거예요. OKR. 예. 아. 전사적인 목표에 나의 목표를 맞추는 거죠. 그거를 경영에서 이제 얼라인먼트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자동차 경정비에서도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 그렇죠. 예, 예. 일치한다, 맞춘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밸런스를.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전 회사 전체의 구성원들 중에 회사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 네. 몇 프로일까? 몇 프로일까? 조사를 했더니 단 7%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오, 진짜요? 예. 생각보다 적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영이라고 하는 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기는 하죠. 어.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뭐 패스트 세컨드 또는 팔로우를 이제 패스트 세컨드라고 불렀고 네. 그다음에 퍼스트 무버라는 표현으로 네, 네, 불렀잖아요. 네, 네. 근데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보면 그 빡빡머리 애덤 그랜트. 애덤 네. 그랜트가 유명한 교수잖아요. 네.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퍼스트 무버가 성공할 확률은 7%. 그다음에 패스트 세컨드가 성공할 확률은 47%다. 오, 진짜요? 예.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회사가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 근데 약간 그 부분 정자랑도 비슷하네. 정자가 원래 첫 번째 닿는 정자는 아기가 안 되고. 이거 비유를 하시는 게 정자요? 예, 정자. 오케이, 좋아요. 예. 두 번째 들어간 정자가 실제 아기가 된다고. 아,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네. 제가 결혼하고요. 네. 임신이 4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검사를 받았는데 정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옆으로만 다닌대요, 정자들이. 그래서 왜 그래? 난임 부부였는데 아무튼 뭐 수정을 했는데 그게 퍼스트 무버였을까? 아무튼 우리가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퍼스트 무버하고 패스트 세컨드의 차이가 뭐냐면 그동안 시장에서는 야, 먼저 나간다고 잘 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패스트 세컨드가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인력과 노하우. 엄청난 브랜드를 투자해 갖고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퍼스트 무버가 앞으로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사가 똑같은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앞으로 먼저 빨리 나가면서 장애물을 빨리 치우고 넘어가고 옆으로 돌아가고 하는 회사가 더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런 애자일 조직이 실제로 운영된 기업의 사례 같은 거는 좀 더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 중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예, 그다음에 오렌지 생명이라고 최근에 사명을 바꾼 예. 회사가 있어요. 네. 오렌지 라이프로 바꿨죠. 오렌지 라이프. 네. 네. 오렌지 생명이야. 오렌지 라이프. 메리츠였나 원래? 자, 근데 저는 아무튼, 예. 기업을 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각각의 회사들이 인터뷰 기사도 내고 막 했더라고요. 네. 언론에 보면. 근데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는데 꼭 그래야만 되느냐? 과연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그 애자일 방법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보면 판명이 되겠죠. 아. 예. 정말 그 회사가 정말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 어떠세요? 이 애자일 조직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변화의 흐름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 네.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큰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자, 그럼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일 거예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 네. 웰치스? 음료수? 아니, 그 잭 웰치가 이제 네. GE의 그 CEO였잖아요. 아. 네. GE, General Electric. 네. General Electric의 CEO였죠. 네. 자 이제 제겔치는 1981년인가 80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한 10만 명을 자르면서 뭐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장수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제겔치가 등장했던 그 당시의 기업들이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1980년이 되면서 레이거노믹스가 시작되면서 기업에게 자유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적대적 M&A도 시작하고
주주가치 극대화, 뭐 주주혁명 등이 다 시작됐단 말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때요? 그렇죠. 레이건오믹스가 그때 시작됐으니까. 예. 70년대는 불황이었고 네. 80년대부터 그래서 흑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한 네.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자, 근데 재결치가 맨 마지막에 낸 책이 재결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있는 내용이 있냐면 기업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그거 하는데요. 한 빠른 기업들은 9월, 늦은 기업들은 10월 이때부터 내년도 계획을 정해요. 예산 편성부터 우리는 뭐 할 거다 뭐 이런 뭐 전략 계획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떨 때는 워크숍도 가고 막 그래요. 잘 안 되는 회사는 그때 주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잘 되는 회사는 미리 내년도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결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어차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정말 하고 싶으면 조직에 가장 어리고 가장 똘똘한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루키라고 그러잖아요. 예. 루키가 원래 뜻이 뭐예요? 루키를 누구를 루키라고 신인, 그래요? 신인 선수. 그렇죠. 신인 선수인데 원래는 이제 미국의 그 야구, 네. 예, 야구 그 프로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예, 아직 예. 선수에 딱 올라가서 선수 등록은 돼 있는데 플레이는 하지 않았는데 그 아주 실력 있는 유망주, 유망주 이런 걸 루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왜 스타워즈에도 보면 네. 그 루크 스카이워커? 네. 예, 루크가 루키에서 나온 따온 게 말이잖아요. 권상우 씨 아들도 루키예요. 아, 루키. 아, 그러니까 한글로 루키 그거에서 이름이 좋아서 루키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권상우 씨, 손태영 씨 아들. 아, 그러네. 네. 아무튼 아, 이야기했던 또 까먹었잖아요. 자, 하여튼 이게 그 루키를 데리고 와서 루키가 단 5장만 써라. 5장만. 많이 하지도 말고 우리 회사의 현재 스테이터스가 뭐고 나가야 될 방향이 뭐고 그리고 경쟁사의 상품이 뭐고 이런 것만 간단히 정리를 해라. 그냥 루키가... 어차피 만들더라도 네. 내년에 상황이 변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 회사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 뭐 S대그룹의 한 계열사 큰 회사의 젊은 부장이 아니 재결치가 책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던데 네. 올해 우리 회사부터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갑분싸에 왕따에 네. 뭐. 그럼요. 네. 이게 사실 그런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애자일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있느냐? 과연. 예. 그 조직 문화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수평적 조직 문화가 아니면 힘든 거네요. 그렇죠. 예. 수평적 조직 문화도 최근에 좀 유행이 네. 되었잖아요. 막 그 매니저라고 부르고 옛날에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거 네. 없던데. 다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영어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막. 근데 좀 어색하더라고. 저도. 어, 예. 저도. 예. 그 저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미팅 하다 보면 저한테 동우님 동우님 그래요. 아. 아 이게 또 아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양 문화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기는 한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 뭐랄까 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동우야, 뭐 태진아, 야 이거 우리 바꿔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다.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경제경영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 지금 이제 19년이잖아요. 18년, 17년, 17년부터 그때부터 경제 경영서에서 그 성공하는 기업들은 조직 문화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요. 2018년에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하우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편집장이 쓴 책 중에 노동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각 나라들이 성공하는 이유 그것도 역시 그 문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화를 따지느냐? 자, 한 집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정보는 사장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사원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원이 그 정보를 받았어. 그럼 이 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위에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알리다가 뭐 막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네. 어떤 조직에서 막히고 네. 어떤 조직에서는 쭉쭉 가고 아, 뭐 적기가 온다 하면은 네, 네. 어, 진짜 와? 하고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네, 조직이 네, 있을 네, 거잖아요. 네. 이게 문화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흐름을 타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조직 문화의 관건이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조직 문화는 과거의 조직 문화하고는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굉장히 많은 중책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체계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와 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겠네요.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해주던 얘기만 듣고 갔다가는 진짜 트렌드에 뒤떨어지고 더 쉽게 말해서 일 못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아직 20대이긴 한데 저도 이제 성함을 그렇게 부르거나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데 취준생들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다른 조직 문화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적용하기가 말 이론상으로는 이게 있다고 하지만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게 대표님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강하게 거부하는 층이 사실은 관리자 계층이죠. 네. 예. 아니 나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20년 동안 조직 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누릴 거 못 누리고 그쵸. 왜 내가 너네들하고 같은 이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 조직이 안 굴러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든지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이란 건 분명히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애로사항들이 조금씩 있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네.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바로 가서 써먹겠습니다. 아니 우리 문상훈 씨는 본인이 또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영상으로. 네. 오늘 좀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네. 다음번에 할 때도 또 네. 너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이 애자일 조직 하면서 콘텐츠 하나 뽑았습니다. 진짜. 네. 애자일 조직. 애자일 조직이. 야, 정말. 근데 문상훈 씨는 진짜 20대예요? 네, 저 29살이에요. 저 엄청 좋은 나이. 저는 40대. 아, 그죠? 예. 저도 40대.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상훈 씨 어떠셨어요?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 퀴즈 푸는 것도 재밌었고 네. 그 퀴즈에서 이어지는 이 강의 듣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도 이거는 돈 주고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강의고 맞습니다. 퀴즈에 참가하는 것도 때로는 참가비가 드는데 맞아요. 아 오히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맞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동우 대표님 어떠셨어요? 아 우리 애자일 문화로 가죠. 동훈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방바닥 문화가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방바닥 강의를 한 건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근데 더 편하게 맞습니다. 마치 그 어디 뭐 사촌 형네 집에 놀러 가서 재밌는 얘기 듣는 것처럼 오늘 예.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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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 핫하고 또 혹하는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